망고 주스네? 건강검진 때 당이 높다고 그랬는데? 그 정도는 괜찮아요. 천연이잖아요. 그런가? 아 참, 아침에 금강이가 아버지 은행에서 나오시는 거 봤대? 가게에도 전화해서 아버님 어디 가셨냐고 묻던데. 응급실에서 젊은 여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신경 쓰였나 봐. 흥신소에 좀 알아보라고 했대대. 흥신소요? 일단 당신은 모르는 일이에요. 응? 뭐? 아버님 뒤밟고 그런 짓 한 거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고요. 맞잖아요. 당신이 시킨 것도 아니고. 그러네. 아버지 알면 노발대발 한바탕 뒤집으실 텐데. 나까지 작살 날 일 있나? 아버님 건강검진 모시고 간 거 좋아하시죠? 그렇지. 뭐 워낙 내색을 안 하시니까. 내심 흡족해 하셨을 거예요. 이참에 얼굴 자주 뵙고 이천에 토지 매물건도 넌지시 얘기 꺼내봐요. 그걸 팔자고? 500m 전방에 복합상가 들어오면서 뛸 대로 뛴 상태예요. 지금이 적기라고요. 사방님하고 동서 얘기 못 들었어요? 아버님 세무사 만나셨다잖아요. 금강이 자식 이게 제대로 침을 바르고 있겠네. 역시 은민주 씨야? 다 당신에게 달렸어요. 목욕물 받아놨으니까 따뜻할 때 얼른 씻고 나오세요. 당신 좋아하는 해물 소파 펴놨어요. 응, 이거 내가 치울게요.